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질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 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존귀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님의 날이자 23년도 회기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존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로의 완전 회복을 이루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였으나 세상이 주는 갖가지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겠노라 기도드리며 지내온 한 해였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듬어 순간순간을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3년도 어려운 경제활동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꾼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택하신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우리나라가 늘 군사적 긴장감과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 있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 울려나는 찬양을 듣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도 종식되어 온 세계가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가 복음의 큰 빛을 더욱 바라게 하옵소서. 교회 사방에 길 잃고 헤매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어두워 길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의 밝은 빛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진로가 일순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병상에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가득하게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발바닥에 티눈이 한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엄지발가락 바로 밑에 생겨가지고 걷는 게 불편하고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티눈 반창고라고 있어요. 그걸 붙여놓으면 이게 살이 살짝 녹아서 빠집니다. 그걸 붙여놨는데 티눈이 좀 크다 보니까 겉면만 좀 녹고 속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불편하고 힘들고 이게 거추장스러운데 의사분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아, 이거요? 하더니 살짝 국소마취하고는 그냥 뿌리까지 쑥 뽑아버린 겁니다. 뽑혀나간 자리를 보니까 새끼손톱 길이만큼 쑥 파여버렸어요. 살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뜨악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의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이면 살이 다시 다 돋아납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치료하고 계세요. 그러고는 치료 마치고 왔습니다. 자, 라틴어로 상처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처예요. 근데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손과 발, 옆구리에 생긴 예수님의 상처,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런 상처도 있고 덧난 상처도 있고 불에 데인 상처, 화상도 있고 깊은 상처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진 라틴어가 하나 있어요. 트라우마. 이것도 상처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말로는 전부 다 상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제는 고유의 언어로 쓰고 있어요. 트라우마도 그렇고 스티그마도 그렇고 각각 다른 말로 쓰는데 다 상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상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 가시를 남겨두시면서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이고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고 하는 대단한 스펙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서는 바울을 소개하는데 심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추측할 뿐이에요. 이거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의견을 모은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지를 않으니까. 그럼 어떤 육체의 질병이냐? 그것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뭐 안질이나 등이 굽은 것이나 뭐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세 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것 좀 뽑아주시지요. 이것 좀 치워주시지요. 낫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듣기에 따라서는 안 고쳐줄 거야 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시를 뽑아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로 알려진 닉 워렌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몇 번 봤는데요. 체구가 아주 좋습니다. 뚱뚱, 퉁퉁이 아니라 뚱뚱뚱하세요. 외모도 참 다부진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몸이 좋으세요. 그런데 이 닉 워렌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뇌 기능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간질은 아닌데 간질 비슷한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옆에 부목사들이 항상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면 졸도하면 모시고 내려가야 되니까 부목사들이 한참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파킨슨병처럼 손떨림 현상이 있었대요.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래서 가만히 서서 뭐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떻게든 좀 움직이고 해보아야 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뇌기능 이상 때문에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무슨 커튼을 친 것처럼 회중석이 안 보이고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가로 설교자로 쓰이기에는 아주 불편한 질병이지요.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든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니고레 목사님은 그런 자신의 질병 때문에 2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기왕에 설교자로 쓰시려면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 간질 비스무리한 이 증상도 또 앞이 안 보이는 이 증상도 좀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답니다. 25년을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얻은 또 하나님께 받게 된 결론입니다. 그 가시를 안고 날마다 여기 서 있어요. 옆에는 부목사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설 수 있는 곳이 강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시간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날 그날을 지키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또 그 상처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육체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 상황에서 그 한계를 딛고 일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가시를 남겨두시면서 은혜라고 하십니다. 가시는 비단 육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가시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상대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인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내 안에 가시처럼 데모처럼 다가와 찌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마음의 가시가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지요. 나 상처받았어.
왜 상처받았지요? 프랑스 어느 교회에 해시계가 있답니다. 근데 그 해시계에 문장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 문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제가 이 글을 어디서 봤냐 하면 한동일 신부님이 쓴 라틴어 수업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그 신부님 이야기에 의하면 이분이 라틴어의 대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어떤 분이 라틴어로 된 책 하나를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이 잘 되는지 좀 봐달라고, 감수 좀 해달라고 맡겼는데 이 신부님이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보신 거예요. 다른 분이 쓴 것을 옮겨서 한 거예요. 재인용한 거지요. 근데 보고는 그 문장이 약간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도 잘 몰랐던 라틴어 문장인데 이게 뭐지? 하다가 그 문장에 대해서 신부님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 종국에는 죽는다. 타인이 내게 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내 관점에서 이 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내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나는 상처로 여겨지는 거지요. 근데 그게 왜 상처냐?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타인의 말에 의해서 꼬집히는 거예요. 꼬집으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아야!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야! 하고 나오면 왜 꼬집었어? 하고 분노해요. 때로는 그 꼬집힘 때문에 섭섭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했지? 장난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섭섭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꼬집힘이, 그 가시가 내게 치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거기다 손을 대? 왜 거기를 꼬집어? 라고 하는 것처럼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한 걸음 신부님이 더 나간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상처 주려고 그랬을까? 상처 주려고 저 말을 했을까? 나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한꺼풀 벗겨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처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약한 부분, 어떤 건 아니 너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부딪힘이 있는 내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그 순간에 내 약함이 보이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철로의 선로 전환기와 같은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렸을 때, 상처를 건드렸을 때 그 안에 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잠깐 그 막 폭주하던 기관차, 화가 나서 그 상처 입은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내가 다쳤을 때, 내 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쩔 줄 모르는 그곳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달려가던 그 길에서 옆으로 잠깐 빠져나가 쉴 수 있도록 선로 전환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만의 간이역에 잠깐 멈출 수 있다면, 그거 잠깐 쉬었다가 달려갈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접목시켜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비단 육체의 가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시가 있어요. 동족 유대인에게 배척당하게 된 가시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인데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척해요. 거절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내 동족이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가시가 바울의 마음 안에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시다.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 내 가족, 내 친척, 내 할머니, 이건 어쩌면 나한테 가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거절당한 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민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뭔 이방인 선교사가 된다고 나가서 저러고 있어? 라는 그 말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면 뭐해? 장로면 뭐해? 옆에 있는 자기 할머니도 구원 못하면서. 목사야?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시가 되고 힘겨운, 내 가족 구원도 하지 못한, 근데 남에게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위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가시 말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라는 말 하지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얘기는 참 잘해. 그건 어쩌면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꼬집고 있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바울에게 그 가시가 내 동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방에 선교하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다르게 아시아 선교를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아시아에서 선교하겠습니다. 나는 거기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해서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고집스러움을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절당하는 것만큼, 바울의 이야기를 거절한 그 유대인만큼 하나님께서는 좋은 가시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서 가시와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에 붙들리지 못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이끌림을 받게 만드는 솔로 전환기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아픔이지만, 내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수용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직면할 때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수용되어지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혹은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발당하는 그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잠시 내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철로 전환기가 내게도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시가 준 상처를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가시가 박히면 아프지요. 상처가 생기면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사는 만큼, 살아온 만큼 상처받는 일은 많습니다. 견뎌내는 것은 오직 내 몫입니다. 네가 자초한 거야 라고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풀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인데, 선택한 길, 선택한 자리인데 그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목사 돼서 사람들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여기 서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신앙 잘 지키고 예수 믿었으면 뭐 잘 지키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자리 서가지고 그 엄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될까? 비단 목사만 그런가요? 직분이 그렇고 섬김이 그렇고 봉사가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면 말 안 듣는데 굳이 봉사하면서 그 소리까지 들어가며 할 건 뭐예요? 어쩌면 그건 다 내가 선택한 자리지요. 봉사하기로 한 것도, 직분 맡은 것도, 성도라는 이름 가진 것도 선택이지요. 근데 선택해놓고 때로는 그 선택한 자리와 그 선택한 길과 그 이름, 어쩌면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에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봉사한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직함 안 맡으려고 도망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돌뿌리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으려면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티눈 불편해도 그냥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근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말 벗고 의사에게 발바닥 보여줘야 돼요. 여기 티눈 있어서 아파요, 걸리적거려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의사는 흉해도 그것을 뿌리까지 뽑아냅니다.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누군가 쉽게 말한 이야기가 뇌리에 박혀서 그 사람과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더 가까웠던 사람에게 들으면, 믿었던 사람에게 들으면 더 골마 터집니다. 미움이 더 커지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럴 때 그 욱하고 있는 모습, 그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욱하는 사람 치고 위협적인 사람 없습니다. 왜 욱할까요? 내 약점이 너무 많아서, 감추고 싶어서 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그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포장하려고, 나 센 사람이야 하려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의 가시고 그의 상처입니다. 나의 가시를 드러내고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고 강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무기력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자랑할 때 뽑거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가난함, 지식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 가시가 많이 박혀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설교의 실제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동기들 앞에서 15분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보통 하루에 세 사람씩 하는데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 하겠지만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지적을 당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저는 그날 설교하고 교수님께 따로 불려 나가서 개인 레슨 받았습니다. 레슨 받았는데도 안 됐어요. 뭐 때문에 레슨 받았냐면, 너는 설교 톤이 왜 이렇게 똑같냐는 거예요. 소리 지를 때 소리도 좀 지르고, 조용할 땐 조용하게 하고, 연구도 할 줄 알아야지, 그거 못하고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보래요. 근데 그럼 끌려나가서 1대1로 서가지고 동기들은 다 나갔는데 빈 강의실에서 교수님 앞에서 소리가 나옵니까? 안 그래도 성격이 내성적이가지고 힘드는데 교수님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지를 수가 있나요? 혼나기만, 세상 말로 허벌나게 혼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 내는 것을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몇 주 안 돼요, 설교를 하다가 어느 대목에서 소리를 좀 올려야 될 일이 있어서 확 하고 소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소리가 안 올라가요. 요즘 목소리가 제 생각에 내 느낌에 100까지 안 올라가고 한 70에서 80 정도 되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확 올라가다가 스스로 꺾여서 떨어져 버렸어요. 소리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했던, 저 혼자만 아는, 내가 왜 이러자고 소리가 툭 떨어졌어요. 그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저기 앉아서 잠깐 그 설교 후에 찬양 부르는 동안에 방금 했던 설교 1, 2, 3번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예배 마치고 오늘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소리 좀 더 세게 질러서 그분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복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소리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 다 들어. 네 힘으로, 네 큰 목소리로 설교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을 옮기는 것뿐이야.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왜 내 목소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있는 동안은요, 위에 서 있는 동안 그랬어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좀 힘이 빠져서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구나, 나만 봤는데요, 복귀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내 목소리로 하려고 했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뭐 이렇게 더 힘주고 하면 그게 잘 먹힐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거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도 눈을 감고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목소리 크게 못 내는 것이 은혜다. 내 약함이 은혜다. 우리 조용히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시더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물건, 물건을 가장 잘 자르는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센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쉽게 잘라버리는 게 있습니다. 물입니다. 워터젯이라고 하는 기구에 집어넣고요, 이 물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의 기압을 1로 잡으면 4,000배에서 6,000배로 압력을 가합니다. 물에다가 그래가지고 노즐로 내보내는데 이 물의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노즐 옆에는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대요. 거기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속도가 음속의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워터젯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그 워터젯이 쓱 지나가면요 다이아몬드가 두부 잘리듯 그냥 잘려버린답니다. 물은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도 부딪히면 그냥 갈라져서 피해가는, 아니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 압력을 가해주면, 물에 속도를 가하면 그 물은 다이아몬드를 잘라버립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능력을 넣어주시면 악한 권세를 향해서도 잘라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M 가운데 이런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약한 날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하시나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생의 깊은 강에 빠져 있어도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깊은 강에서 상처며 허우적대던 나에게 구원과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손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강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가시도 내 안에는 상처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방편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샘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참 약하고 난 참 가난합니다. 때로는 나의 눈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강한 것처럼 의시되고 뻐기고 있었던 그런 교만함도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인생의 깊은 강에 빠져 있을 때에 거기 주님 찾아와 내 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거기 찾아와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가득한 나의 인생을, 가시 박힌 나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지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가시를 뽑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지만 때로는 주님 치유하지 않으셔도 그 가시가 그대로 박힌 채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눈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철로의 선로 전환기와 같이 내 인생의 전환점들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가시 뽑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가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내게 치유가 시작되었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머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깊은 강에서 여러 가지 상처로 힘이 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가시가 우리 삶을 누르지 않게 하시고 가시 넘어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허락하시며 우리 작은 입술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고백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이래선 우리의 두 다리 위에 고백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헌신을 담았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 살면서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그 마음들, 그 자리들 주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산성 되심과 요새 되어주심과 버팀목 되어주심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경제적인 곤고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고 나의 심장을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손들 있습니다. 그 삶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아름답게 쓰이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군에서, 학원에서 주님을 향해 동일하게 엎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간구함으로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소리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친 세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그 강호등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약한 우리의 마음들 지켜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귀한 백성들 되시도록 주여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와 상처가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와 함께 걷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